YGU 영산대학교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혜로운 당신, 지혜로운 대학, YGU 영산대학교 홍보대사 남은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술의 발전, 가치의 변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세상은 놀랍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변화 속에서 가치와 행복을 준비하는 대학. 더욱 멋진 미래와 그 일상을 준비하는 대학. YGU 영산대학교. 뉴 노멀 시대, 새로운 일상을 선도하는 대학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미래를 우리 영산대학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YGU 영산대학교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영산대학교는 부산 해운대와 경남 양산 등두 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학과가 구성되어 있답니다. 먼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 캠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 캠퍼스는 문화 관광 특구인 해운대구와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관광과 관련된 호텔, 조리, 전시 컨벤션 등과 더불어 게임, 웹툰, 디자인, 미용, 방송 등과 관련된 학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운대 마이스 관광특구 사업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호텔관광대학은 국내외 40여 개의 5성급 호텔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국내외 우수한 교수진을 영입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사고시적 최고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소속 학과로는 호텔 컨벤션 학부, 외식 경영학과, 해양 레저 관광학과, 조리 예술학부, 한강 관광학과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창조적인 문화 사업을 책임지는 인재 양성을 위한 아트 앤 테크놀로지 대학에는 게임 VR학과, 디자인학부, 미용 예술학과, 패션 디자인학과, 방송 사진 예술학과, 웹툰학과 연기공연예술학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과 밀착되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운대 캠퍼스의 창조인재 대학에는 경찰행정학부 해양경찰 전공, 해운항공 드론 물류학과, 글로벌 학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 캠퍼스입니다. 양산 캠퍼스는 스마트 수송기기 특성화로 국내 최대의 중화학 공업단지인 울산과 세계 규모의 기계 공업단지가 있는 마산, 창원의 배후 도시로 주변의 주요 산업과 연결되도록 IT 및 공과 계열 관련, 보건 의료 관련, 공직 인재 관련 학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공과대학은 AI 컴퓨터공학과, 사이버 보안학과, 기계 자동차 공학과, 수소 시스템 공학과, 드론 공강 정보학과, 전기 전자 공학과, 건축 공학과 등총 7개의 모집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조 인재 대학은 경찰 행정학부, 경찰 행정 전공, 법학과, 태권도학과, 동양무예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100세 시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인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대학에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의료경영학과가 있습니다. 특히 물리치료학과는 미국 노스조지아 대학과 학위연계 프로그램으로 업무 협약을 마치고 본교 물리치료학과 학사,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임상박사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심교양 대학에는 자유전공학부가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캠퍼스 구분이 없으며 아직 학과 선택을 못했거나 다양한 전공 탐색을 목적으로 1학년 때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고 2학년 진급 시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시면 100% 진급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YGU에 마련되어 있는 학과와 전공 모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학과와 전공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어떠신지요? 그럼 이어서 왜 영산대학교인가? 우리 YGU가 자랑하는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GU 영산대학교의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정원 내 수시 모집 인원은 총 1,331명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자를 위한 일반계고 전형에서 444명, 일반계 및 특성화고 출신자 모두 지원이 가능한 면접 전형 및 고과 전형에서 각 219명, 319명을 모집하며,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배려자 전형에서 25명, 실기 전형에 124명, 성인학습자 전형에 200명을 모집합니다. 정원 외 인원은 농어촌 전형 36명,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 14명, 이웃사랑 전형 26명,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25명을 모집합니다. 위 인원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우리 대학은 전체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YGU에 관심 있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수시 모집부터 도전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시 모집 전형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위주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 대부분의 학과를 모집하고 있는 일반계고 전형 및 교과 전형, 사회배려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만 100%를 반영하며 면접 전형의 경우 면접이 30%에서 40%가 반영됩니다. 실기 전형은 학생부 30%, 실기 70%를 반영합니다. 또한 정원 외 전형인 농어촌, 특성화고 동일계, 이웃사랑 전형 모두 학생부 100%를 반영합니다. 특히 면접이 포함된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전년도 면접 기출 문제를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면 더욱 도움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형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계고 출신자 학생의 경우 간호학과의 일반계고 전형과 교과 전형, 면접 전형, 농어촌 전형 등과 같이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성화고 출신자의 경우 일반계고 전형을 제외하고 면접 전형과 교과 전형, 실기 전형 등 해당되는 전형의 복수 지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성적 산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형에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 중 본인이 제일 잘한 과목 7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1과목 등총 8과목만 반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학년, 학기, 과목 구분 없이 석차 등급이 가장 높은 과목을 반영하면 되며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호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 학생부 성적 산출 방식에 따른 전년도 최종 합격자의 평균 성적 등급 및 표준 편차를 우리 대학 입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진학을 위해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시 모집 일정은 원서 접수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등록 기간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끝으로 입시 관련 문의는 여기 나와 있는 입학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혜로운 당신, 지혜로운 대학, YGU 영산대학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GU는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